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관절 질환 중에서도 50견에 도움이 되는 운동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전도사, 몸짱 전도사 안월동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월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네. 50견에 도움이 되는 운동 알아볼 건데요. 네.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네. 체조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동작 어렵지 않습니다. 쓴 상태에서요 팔꿈치를 세워줍니다. 네. 자 모양은 알파벳 E자가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내려줍니다. 네. 다시 세워줍니다. 자 어렵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팔이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날개뼈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보이나요? 뭐가 움직이긴 하나요? 자, 다시. 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 해보세요. 오. 움직이고 정말요. 있죠? 네. 정말이에요. 네. 네.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도 알아볼까요? 다음 동작은 제가 일명 띠리리 동작이라고.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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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 아 띠리리 띠리리요? 네. 맹구 아세요? 네, 그럼 알죠. 나이가 꽤 드신 겁니다, 진수 씨도. 아, 네. 엄지 손을 드신 네. 다음에 이 팔꿈치가 옆구리에 딱 붙도록 붙이셔야 돼요. 아, 네, 이렇게 붙이고요. 그 상태에서 손을 모았다가 최대한. 아, 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디테일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깨 주변의 근육이 움직임이 정확히 보일 겁니다. 아, 네. 여기 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네요. 네. 이 팔꿈치가 뜨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의 효과가 없고요. 최대한 띠리리리리. 자, 이런 느낌으로 네. 10개 정도 반복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네. 한번 해보시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하나. 오! 제대로 와보겠어요. 둘, 오 날개뼈가 살아 있습니다. 셋, 오, 넷, 그렇죠. 이렇게 날개뼈가 붙는 느낌. 오, 제대로 와보겠어요. 다섯, 멀어졌다가 붙고. 여섯, 느낌 있죠. 네.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세계 장수 마을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삶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